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각 나라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하성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성운의 네 번째 포토 티저가 공개가 되며 화제입니다. 지난 4일 스타크루 ENT는 공식 팬카페와 SNS 채널을 통해 하성운의 미니 4집 앨범 미라지의 네 번째 포토 티저를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번째 포토는 앞서 공개된 쓸쓸하고 차가운 티저들과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이 돋보였는데요. 하성운은 포근한 흰색 니트를 입은 채 꽃과 꽃잎이 흩뿌려진 바닥에 기대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컴백 스케줄러를 통해 공개가 되었던 감성적인 이미지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번 포토 티저에는 하성운의 맑고 따뜻한 매력이 잘 담겨져 있었는데요. 지난 3일 공개된 2차 리릭 포토를 기점으로 점차 따뜻한 색감으로 변화하고 있는 컴백 컨텐츠를 통해 미라지 앨범에 하성운의 다양한 분위기가 담겨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하는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추가로 공개될 티저 속 하성운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몽환적인 분위기를 담은 하성운의 티저가 공개가 또 되었는데요. 지난 5일 스타크루이 ENT는 공식 팬카페와 SNS 채널을 통해 하성운의 미니 4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그 섬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그 섬 뮤직비디오 티저에서는 무언가를 덮어버릴 듯 크게 너울지는 파도로 시작되었는데요. 이어 쓸쓸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하성운의 뒷모습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푸른 어둠이 깔린 바닷가에 홀로 서 있는 하성운의 뒷모습은 일렁이는 파도에 미치는 모습이 되었다가 또 숲과 물 한 개 깔린 공간을 오가며 여러 분위기로 변화했는데요. 이에 각 공간이 뮤비 속에서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지 궁금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다와 바다 사이 두드러지는 공간은 바로 숲과 문인데요. 밝은 숲 속 하성운은 무언가를 발견한 듯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소리를 내 부르려는 것 같기도 그리워하는 듯하기도 한 애절한 모습과 대조적인 반짝이는 의상이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검고 어두운 공간에서 하성운은 물 한 개 위를 걸어 빛나는 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문을 넘어선 하성운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이 공간은 하성운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안겨주면서 뮤직비디오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돌아올 하성운의 미니 4집 앨범 미라지는 오는 9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성운의 텐스타 11월호 화보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돼 화제인데요. 하성운은 이번 화보에서 차갑고 거친 모습부터 먹먹미 가득한 모습까지 다양한 컨셉을 소화하며 화보 장인임을 입증시켰는데요. 지난 5일 텐스타 측에서는 역대급 화보를 장식한 하성운의 촬영 현장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하성운은 주어진 컨셉에 맞춰 다양한 의상을 탁월하게 소화해냈는데요. 특히 한층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프로 모델 못지않은 포즈와 표정을 완성하며 매 순간 베스트 컷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스태프분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영상 인터뷰에서 하성운은 예전에 텐스타 화보를 예쁘게 찍었던 기억이 났다. 그때의 기억을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하성운은 소소한 일상과 관심사를 공유했습니다. 하성운은 쉬는 날에는 원래 스포츠를 즐기는데 요즘엔 집에 있는 편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후에 하성운은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엔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조금 더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래서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어 먹는 모습, 신기한 걸 보는 모습 등 일상에서 웃긴 장면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다. 주변 지인들을 초대해서 촬영해도 재미있는 장면이 여럿 나올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성운은 팬분들에 대한 애정도 아낌없이 드러냈는데요. 하성운은 팬들이 불러주는 별명이 많다. 모든 별명이 다 좋은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구름이가 제일 좋다 라면서 이 3년 전부터 팬들이 보내주신 편지를 다시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따뜻하더라.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앨범 준비라며
평생 앨범 내는 게 제 계획이다 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화성운으로 채워진 40페이지의 파격불량 화보와 솔직 담백한 인터뷰는 텐스타 11월호에서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성운의 컴백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화성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